네, 2, 3년 전에 우리 사회에서 한때 유행하던 그런 말 가운데 하나가 이 금수저, 흑수저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말은 이 동키호테에서 유래한 영국 속담에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하는 이런 데서 비롯된 말인데 그 말은 부유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래서 부모의 부와 명예와 이런 지위나 신분이나 이런 것이 자녀 세대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에, 이 최근 한 대학의 그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이런 그이 어, 부모의 어떤 재산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얼마나 이게 재산이 상속이 되는가 이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1980년도에는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이제 자녀들에게 그게 한27% 정도 어그 상속돼서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요. 그런데 1990년대에는 그것이 29%로 이제 올라갔는데 2000년대에 들어가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42%까지 그런 부모의 어떤 그 지위나 신분이나 재산의 정도가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 가운데 여기 대한민국에 살기 싫다 헬조선이라고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수저 계금론이라는 말이 한때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수저, 금 수저, 은 수저 동수저, 흑수저. 이제 다이아몬드 수저는 뭐냐 그러면은 재벌의 그런 자녀로 태어난다든가 아니면 유력한 어떤 그런 권력을 가졌던 정치인이나 이런 사회 조명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집에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을 이 다이아몬드 이제 수저라고 그걸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금수저는 보통 한 가구의 자산이 20억을 넘고 그리고 1년 그 수입이 2억을 이제 넘는 이런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을 뭐라면 금수저. 그 다음에 재산이 그 10억을 넘고 1년 수익이 8천만 원이 넘는 그런 집에 태어난 자녀들을 은수저. 그리고 이제 재산이 5억 이상 또 연수입이 5천 500만 원 이상인 이런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동수저라고 하고 거기에 못 미친 그 미만의 이런 사람들의 집에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을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제 이런 말을.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흙수저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소경 바디메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소경이었어요. 그리고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런 정말 흙수저보다도 못한 집에서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난 것입니다. 그 소경의 아들로 거지 아들로 자신도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디메오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원래 이 바디메오라는 뜻은 우리는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 바디메오라는 의미는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원래 디메오예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이, 이 바디메오를 부를 때 뭐라고 해야 뭐 "너는 사케오, 너는 홍길동" 이런 식으로 한게 아니라, 어, "너는..." 디메오의 아들 그런 의미로서 바디메오라고 여러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이건 제가 혼자 추측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태어났을 때 너무 병약하거나 너무 이렇게 힘들게 태어나가지고 아마 이 아이는 살기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부모가 이름도 안 짓고 그냥 놔뒀는데 안 죽고 자라서. 이름을 어디 뭐 호적에 올리거나 이런 것도 안 하고 해서 그냥 사람들이 그때부터 아, 저거는 바디메오, 아,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바디메오라고 어, 부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 인생은 그렇게 가난한 집에 그리고 비참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서 여러분 어떻게 돼 자신도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둡고 캄캄한 인생이었어요. 답답한 인생,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비참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맹인이니까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뭘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죠? 어,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복지국가로 가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화만 하면은 다 이제 그런 서비스가 되고 국가에서 이런 장애우들을 위한 그런 어떤 아주 복지 정책을 잘 지금 갖춰가고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이런 게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 여러분 어떻게 돼? 얼마나 아, 정말 불행하고 절망적인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바디메오 인생의 놀라운 극적인 인생 반전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했던 인생이 눈을 떠 가지고 밝고 환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구걸하던 인생이 길거리에 가서 지금 여리고 도시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은 이 구걸한 통을 놔두고 거지가 있는 옷을 입고 한푼 주세요 하고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이래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수 없었던 인생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절망 속에 살던 인생이 희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이런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은 흙수저로 태어나서 나는 정말 이런 불행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다면서 또 경제적인 궁핍과 아니면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앞길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이런 불확실하고 절망적인 인생이 밝고 환하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했어요. 깡통을 놔두고 구걸을 한데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한푼 달라고 여기 여러분 어디 가면서 한푼씩 던져주고 갔습니다. 어쩌다가 좋은 날은 그 말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거의 그런 뭐 많은 금액을 주지 않았 그런데 불쌍히 여기서 조금씩 도와줄 수는 있었지만 바디메오의 인생. 그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그 운명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어느 날 희망에 섞인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나사렛에서 나온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그런 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에 눈을 뜨고 기먹을 해귀걸을 열리고 벙어리 입을 열게 하고 문둥병이를 깨끗게 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나도 이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우리 조상들이 말한 바로 메시아, 다이세 자손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내가 이 이분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도 변하고 내 운명도 바뀌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절망 속에 있던 그에게 가느다란 그한 줄기 빛이 비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희망의 그런 메시지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못 보는 분들은 청각이 대신 굉장히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그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먹은 귀를 열게 하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 기회를 놓치면은 언제 자기에게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큰 소리로 다이세자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이세자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지않습니다 여러분 그래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해라 하면은 더큰 소리로 여러분 더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를 데려오라고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예수가 한 도를 부른다 그러니까 깡통이고 그 거지고도 시고다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눈을 만지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다이세자 손 소문을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만져주시자 보게 되었고 그의 운명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병든 육신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상한 심력을 만지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큰 무리처럼, 허다한 무리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럽니다. 29절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랬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이런 절망과 고통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이 없었겠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왜? 그냥 그들은 허다한 무리로 예수님 앞에 그냥 왔다가 가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교회를 다닌 듯 사람들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니 이 바디메오는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운명을 바꿔주실 분이라고 믿었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 나를 구원하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축복 받고 문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신다고 그랬이 기회를 놓쳐 버리면은 이받디며 오는 눈을 뜨지 못하고 그 인생이 그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소리를 쳐 부르져가지고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운명을 바꿔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믿고 그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허다한 무리처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에 올때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십시오. 네. 이것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네. 주님의 몸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올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그냥 어떤 습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내가 꼭 은혜를 받고 오늘 나는 꼭 가서 축복을 받고 꼭 문제를 해결받고 병고침을 받고 영안이 열리는 이런 경험을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나를 만져주시면 여러분 내 인생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이 나에게 들려있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만져주시는 이런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올때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그런 습관화된 그런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늘 교회 예배를 들어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오늘 가서 주님으로 말며마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분명히 주님이 찾아와서 만져주시는,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역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날 이후로는 내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예수님 오심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가 BC와 AD로 바뀌었어요. 주전과 주후로 바뀌었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로 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정말 소경 바디베이 눈을 예수님이 만져주신 것처럼 내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면 치료됩니다. 내 병든 육신도 만져주시면 치료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 내 가정을 만져주시면 내 가정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만져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설교의 제목이고요. 어둡고 캄캄한 인생이 밝고 환한 인생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건데, 이 어둡고 캄캄한 인생이 없는데, 밝고 이렇게 환한 인생으로, 희망찬 인생으로 바뀌어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경험을 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간절히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들도 앞길이 캄캄할 때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바디메오처럼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미래가 불확실할 때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운명을 꾸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을 때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부르지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응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다이세자 손 예수여 부르지셨습니다. 간절히 부르지셨어요. 기도했지요. 그런데 당장은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부르지셨어요. 그러자 여러분,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이, 앞 길이 캄캄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경제적 어려움,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줄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 응답이. 당장 하나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기도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도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송축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거는 이런 쭉 이제 기도에 어떤 것을 기도하고 어떤 순서로 해야 될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어, 그런 비유로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자기가 그러니까 친구가 여행 중에 돌아왔어 왔어요. 그런데 이친구갔 왔는데 자기 집에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 음식이 없어서 그때 이제 뭐 음식을 만들 수도 없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친구를 위하여 이웃 집에 이제 그 음식을 구하러 갔어요. 근데 보니까 다 어떻게 돼요? 대문이 닫혀지고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런 모든 밤 중에 늦은 시간에 신뢰를 무릅쓰고 대문을 두드립니다. 쿵쿵 두드리는데, 어, 이제 그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두드립니다. 어, 그러면 옛날에는 보통 그래. 한 방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다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 잠을 깨는데 엄청난 신뢰도 불구하고 계속 두드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두드릴 때 버댐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주리라. 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를. 네. 그러면은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앞길이 캄캄할 때.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불을 짓고 강청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강청 기도라는 게 원래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쓰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강청기도. 야곱이 여러분, 장세기 32장에 보면은,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까지 삶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가 제대로 산 삶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여와의 사자를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데도 막 끈질기게 강청하면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변화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그리고 답답한 인생 가운데 내 앞길이 캄캄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는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강청하며 끈질기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그 자기의 그 사정을 탄원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장에 가서 탄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 과부의 탄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밤낮으로 쫓아다니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해서 주야로 나를 못살게귀찮게 해서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 과부의 그 탄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렇게 밤낮으로 탄원을 하니까 들어줬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지 그 택하신 자들의 부르지즘을 듣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답답한 일을 만들는 캄캄한 그런 앞길이 캄캄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다 막히고 내 그런 모든 타고난 운명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이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이럴 때에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둡고 캄캄한 인생이 밝고 환한 인생으로 변화되려면 세 번째, 장애물이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이나 또는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보니까 그러잖아요. 바가디메오가 누구 예수님 만나서 자기 네 눈을 뜨고 이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야, 조용해, 조용해, 시끄럽다고 막 하면서 막 굉장히 막 나무라고 하죠. 어, 그때 조용해하고 시끄럽다고 이렇게 할때 그냥 입 닫아버리고 조용해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그대로 살아야 돼요. 이런 어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마귀가 여러분 가만 안 둬요. 축복받으려면 그냥 놔두지 않아요. 마귀가 방해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장애물이 나타난다고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교회도 쉬고 헌신 봉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절대로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 이런 놀라운 바디메우가 경험한 것 같은 이런 축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축복받으려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할때꼭 장애물이 나타나는데 반드시 그것을 여러분 극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해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 열조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약속한 축복의 땅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 요 열이고 성이 장애물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 이거는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한 천홍성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 할수 없다 포기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적과 꾸는 가난안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믿음으로 여리고를 정복함으로 가난안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으로 쓰러진 사람이 대소변 받아내고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심상치에 들 것에 매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오, 와서 보니까, 가버나움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집에 계시는데 마당에까지 사람이 꽉 차가지고 도서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고침을 받네.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포기하고 다음에 오자. 했으면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가로막고 있었지만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기와를 뜯어가지고 거기에다 침상채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죄함을 네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네. 여러분, 우리는 뭐 하다가 있잖아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주인하다 좀 어려움이 있고 뭐 내가 새로운 뭔가를 해볼라 좀 어려움이 있고 기도하다 막 어떤 어려움이 있고 뭔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아이안 되겠다. 뭐 이렇게 포기하고 이러면은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축복 받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새로운 그런 인생을 못. 써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려고 할 때도 별별 그런 사람들이 막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성령 운동하고 금시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하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부터가. 성령사역에 대해서 이해 못한 사람들은 신비주의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 게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딴 거냐고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를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걸 주저하고 망설이고 이렇게 하면은 포기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아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찾고 두드리면은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응답되고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바디메오 여러분 어떻게,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그러면 성경에 보면, 저가 더욱 그런 말이 에요 더욱. 그러니까 막더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원래 그 원어에 보면은 조용히 해, 시끄러운 더욱 큰 소리를 이만이막 굉장히 소란스럽게 막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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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어. 막 하면서 막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원래 막. 그냥 쥐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막 하면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데려와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좀뭐 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장애물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 그냥 포기하는데 그게 아니지. 여러분, 사께오도 예수님 만나려고 했는데, 사께오는 어떻게 키가 적잖아요. 보니까 사람들이 쫙 앞에 다가로막혀 아유, 오늘 예수님 만나기 틀렸다. 다음에 언제 예수님 만나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지? 찾았어요. 눈을 두려워으걸 찾아보니까, 어디 예수님 지나가시는 저 앞쪽에가 뽕나무가 하나 크게 보여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제가 이건 혼자 생각한 거예요. 사기 오는 세무서장인데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키도 적은데. 이 사기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려다가 배가 이렇게 나온 사기오가 주르룩 미끄러지고, 아니 세무서장 체면이 있지.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면 어떻게 나무에 체면이고 뭐이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가서 올라가다 미끄러지면 아마 막 손도 이게 벗겨지고 이랬을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딱그 밑에. 예수님을 부를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뽕나무 밑에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딱 위를 보시더니, 사케오야, 내려오너라. 사케오는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볼때 아마 떨어질 뻔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한번 생각하면 해 여러분이 뽕나무에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랬으면. 그래가지 신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뛰어내렸다고 나옵니다. 그래야 예수님 모셔왔는데그 인생이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네. 여러분의 운명도 바뀌어집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네. 오늘 이 시간이 은혜 받을 시간이요.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두고 그분이 만져주시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가 오고 인생 어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뭐가 있어요? 분명히 장애물이 있어. 그걸 가로막는 사람, 있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정말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어둡고 캄캄한 인생이 밝고 환한 인생으로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첫째 예수님을 만나야 된대요.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 세 번째는 어떤 장애물이나 어려움 방해하는 게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런 어둡고 캄캄한 인생이 밝고 환한 인생으로 변화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네. 50절부터 5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로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 맹인에게, 가라, 뭐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기 망하복음에 이제 나오고 있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거기는 바디 메오, 디메오 의 아들인 바디 메오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지금 소경 둘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좀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소경 둘이 누굴까? 그러면은 아마 친구 소경이었을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아마 그 아버지도 소경이었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거기서 깡통을 놓고 구걸하지 않았을까? 이건 성경에 없는 거니까 저 혼자 생각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다른데는 바디메오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여기는 두 소경이라고 나오거든. 요 다른데는 그냥 한 사람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공관복음은 그래서 서로 어떤 보완을 해서 이렇게 그런 걸 각자 또 관점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원래 기록한 거예요. 왕의 복음이라고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이세자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한 그런 복음이에요. 또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돼서 우리를 위해 권원받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뭐 공감복음에서 이 복음은 이 인자 사람이 되신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이제, 그게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한 그런 말씀. 예, 그래서 이 공, 세 가지 복음을 이제, 공관복음에나 해서 그 내용들이 서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어때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음, 맹인이 막부르짖었다고 바디메오요. 그런데 이제, 오라고 하니까, 깡통과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데는 안 나왔는데 눈을 만지면서 이제 그 속에 눈을 뜨게 해줬는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바디메오의 눈이 무엇으로 떠졌어요? 믿음으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그 능력이 어떤 곳에 나타나냐면 믿음이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영광이 있는 이 한빛 원전에서 엄청난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전기를 계속 전선을 통해서 공장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가정으로 뭐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곳에 여러분 전기가 들어, 스위치를 올려야 전기가 들어와서 기계가 돌아가고 불이 켜지고 이렇듯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넘쳐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역사하고 나타나는 믿음으로 반응한 곳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눈을 떴지만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주실 것을,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것을, 여러분, 나의 눈도 뜨게 해 주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안 믿으면은 소용없어요. 믿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대리라. 여기 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겠죠?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은 내가 이 산도로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믿고 의심치 아니면 그대로 대리라고. 여러분 우리는 말할 때 믿음으로 말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이 말의 능력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걸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네. 굉장자 C2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는 또 너희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병 고침을 위해 서 축복을 위해 서든지 구원을 위해 서든지 무엇이든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서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뭐라고요? 믿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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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8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거 보면 백 부장이 어떻게 돼?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난 감당치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우스 그랬더니, 가라, 네 믿은 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네. 어떤 데는 네 믿음대로, 네 믿는 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도 자신의 그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그 말씀을 들었을 때아 예수는 하나님 보낸 구원자야.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내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잡았을 때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어요. 얼마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은혜받을 수 있는 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이런 인생의 놀라운 기회가 아니 그걸 흘려보낸지 몰라. 근데 이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붙잡아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그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그리고 장애물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장애물이 있어 포기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려 내 눈은 떠진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병든 몸을 분명히 안수 받으면 고침 받는다는 믿음으로 안수를 받으십시오. 네.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삶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는 다 육신의 눈은 지금 거의 다 보고 있죠. 가끔 못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육신의 눈을 못 보는 그런 분을 맹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문화적인 맹인이 있어요. 문화적인. 글씨를 보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문맹이라고 그러죠. 글을 못읽는 사람. 세 종류의 맹인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영맹. 영맹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이 영맹이에요. 그 여러분은 지금 보니까 다안 보여요. 눈은 뜨셨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문명이신 분들이 거의 없죠. 또다 이제 글씨 보니까. 근데 영적인 눈은 열리셨습니까? 아, 대답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렸으면 영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빨리 내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육신의 눈이 안 열린 거 보면 어떻게 육신의 눈이 안 열린 거야?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가끔 장애인의 날 이럴 때. 여기 눈을 가리고 막그 체험 행사 그런 거 하잖아요. 정말 힘들다고 그래 이게 여기 가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 방황하고 답답하고 컴컴한 인생을 삽니까? 육신의 눈은 열려있지만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 만나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져주시면 영안이 열립니다. 진짜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볼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아멘.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알죠. 제가 이론과 지식으로는 아뭐뭐 뭐 영안이 열려야 된다, 지안이 열려야 된다, 뭐 이런 거 육안이 육신의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안, 지식의 눈으로 보는 걸 지안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눈을 영안이라고 하는데, 어 이게 여러분들 영안이 내가 제대로 열렸는지 안 열린 이런 걸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임하고 나서 영안이 열리니까 볼수 없는 걸 보게 됐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지금 소경받음의 옷처럼 영안이 열리면 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어둡고 컴컴한 내 인생이 여러분 밝고 환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은 열려있지만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컴컴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분명히 나를 만나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밝고 환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